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썬을 이용한 이미지 처리 두 번째 시간으로 모자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픽셀 위치를 기준으로 RGB 값을 뽑아서 어떠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다시 RGB 값으로 입력해서 이미지를 바꾸는 것이죠. 모자이크는 여러 픽셀의 RGB 값을 뽑아서 평균으로 만드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예시는 4개의 픽셀의 모자이크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RGB 평균을 하게 되면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반올림 처리를 해줘서 각 픽셀에 그 값을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지금은 한 픽셀이 너무 커서 모자이크처럼 안 보이지만 실전에 투입하면 모자이크처럼 잘 보일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피카츄 그림으로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듈을 들고 와 주겠습니다. PIL PLOW의 이미지를 들고 올 거고요. Matplotlib의 PyLab을 PLT로 들고 올 겁니다. 여기서 PIL, PLOW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 처리, 픽셀을 불러와서 RGB 값을 뽑고 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모듈이고요. 이 밑에 PLT에 해당하는 모듈은 어떠한 그림을 주피터 노트북 상으로 출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불러와 줄 거고요. R이라는 객체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open 함수를 써서 피카츄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먼저 쓰고 그 뒤에 파일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PLT의 이미지 show로 해서 R 그리고 PLT show까지 적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피카츄 그림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모자이크를 몇 칸씩 할지 정해야 됩니다. 일단 좀 크게 보기 위해서 한 20칸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M 사이즈 라는 변수에다가 20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이제 포문으로 마찬가지로 요 픽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20 픽셀이 어느 정도 크긴지 한번 가늠해 보기 위해 20 픽셀마다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포문에다가 in range 이제 x부터 범위를 적겠습니다. 0부터 R 사이즈의 0까지가 되겠죠. 이 R 사이즈라고 하면은 이 이미지의 픽셀 크기를 알려주는데요. 0이라고 하면은 X 방향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500 얼마가 되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이렇게 폼을 작성하고 이 안에 또 Y 방향 J로서 0부터 R 사이즈 1까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X 방향, Y 방향으로 이렇게 픽셀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레인지에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1씩 띄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부터 500까지다. 그러면은 0,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1씩 건너뛰면서 이 I에 적용이 될 텐데 이 뒤에다가 어떠한 값을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M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이 값까지 갈 건데, 그 간격을 M 사이즈만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0, 그 다음 20, 40, 60, 80, 막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뒤에도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M 사이즈가 없이 적었기 때문에 1씩 커졌지만 M 사이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20 간격으로 포문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마다 잘 되는지 보려면 put 픽셀로 검은색을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R이라는 객체에다가 put 픽셀을 써서 이 put 픽셀은 제일 처음에는
픽셀의 위치, 그 뒤에는 픽셀에 넣고 싶은 색깔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i, j 위치가 될 거고, 여기에는 검은색 점을 찍어 볼게요. 0, 0, 0을 하면 RGB 값이 000이기 때문에 검은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됐고요. 다시 요거를 들고 와서 쇼를 해보면 이렇게 점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불규칙하게 된것 같은데, 이게 주피터 노트북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R save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D 드라이브의 temp에 피카 temp png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주소에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보시면, 예, 보시면은 아까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르게 점이 규칙적으로 잘 찍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왼쪽 끝, 왼쪽 위를 기준으로 점이 이렇게 20포인트, 20픽셀마다 찍힌 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이크를 하게 된다면 요게 한 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모자이크를 진행해 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잘 되면 다행인데 뭔가 불안 요소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요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끝과 아래쪽 끝이죠. 이 전까지는 20픽셀씩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끝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픽셀보다 어떤 한 변의 길이가 작기 때문에 오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마 인덱스 레인지 관련해서 오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냥 다 날리는 거가 되겠죠. 근데 날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피카츄 꼬리 부분이 잘리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게 20픽셀이라서 좀 단위가 큰데 단위가 좀 작으면은 뭐 날아가는 부분이 되게 작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원래 이미지 손실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게 20이 되도록 그림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탕 화면이 흰색이기 때문에 이만큼 흰색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를 불러와서 모자이크를 하기 전에 이미지의 크기를 딱요 20으로 나눴을 때딱 떨어지도록 만들어 줘 보겠습니다. 먼저 요 자르는 것부터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를 나눠서 여기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일단 나누어 떨어지기 지는지 확인을 하려면 요 그림의 사이즈를 확인해 봐야겠죠. R 사이즈 요거를 다시 나눠서 R 사이즈를 확인하게 되면 딱 봐도 20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걸 불러와서 20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뽑겠습니다. 그것은 %라는 연산자를 쓰면 되는데요. M 사이즈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12에서 20을 나눴더니 12가 나머지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을 X 마진이라는 뜻에서 XM으로 하겠습니다. YM은 R 사이즈의 1에다가 M 사이즈를 나눈 것이 되겠죠. 프린트 XM과 YM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방향으로는 12만큼 자르면 되고요. Y 방향으로는 4만큼 자르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이미지를 자르는 것은 영어로 crop이라고 하는데요. crop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R
크롭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R을 얼만큼 자를 거냐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안에다가 총 4가지의 값을 적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하나의 괄호 안에다가 튜플 형태로 적어야 됩니다. 일단 자를 기준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라내기를 한다면, 그림판에서 잘라내기를 한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점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쭉 당기게 되죠. 그 시작하는 점을 적는 겁니다. X, Y로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져올 거기 때문에 0,0을 입력해 줍니다. 그냥 시작 위치를 0,0으로 입력해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X 방향으로 얼만큼 당길 거냐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서 XM만큼 뺀다라고 하면 되겠죠. 원래 X의 크기가 R 사이즈 0인데 여기에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고 싶으니까 요 값에서 XM만큼 뺀 거를 우리가 새로운 크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M. 그 뒤에는 Y 방향으로 크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것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1YM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아이고, 자, 실행을 하면은 피카츄가 여기 좀 잘린 거 보이죠? 이제 R크롭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변하게 하려면 R을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자른 모습이 다시 R로 저장이 됐고, 프린트를 해보면 지금 이렇게 피카츄 꼬리가 잘리고 밑에도 아마 좀 잘렸을 텐데 이렇게 잘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R 사이즈를 해볼게요. 해보면 20으로 딱 나눠지게끔 500 바이 500 픽셀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모자이크를 진행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꼬리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생명인데 날리면 안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누어 떨어지게 추가적으로 공간을 넓혀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확장하는 것은 조금 과정이 더 복잡합니다. 먼저 피카츄 그림을 새로 들고 와서 원상 복구를 하겠습니다. M 사이즈는 마찬가지로 20으로 할 거고요. 일단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이 XM은 얼만큼 자르겠다라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제는 덧붙여야 되니까 계산이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얼만큼 덧붙여야 되는지 계산을 하려면 이 XM을 M 사이즈에서 XM을 빼면은 될것 같아요. X 패딩이라는 뜻에서 XP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12였으면은 얘는 8이 되는 거죠. 12에다가 8을 더해야 20이 되니까요. 그래서 M 사이즈에서 요 마진을 뺀 값을 패딩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YP도 M 사이즈에서 YP가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 XM YM 그리고 XP YP를 해볼게요. 아, 요거는 지금 아, 요게 XM이 되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12, 4 마진이 12, 4니까 우리가 덧붙일 거는 X 방향으로 8, Y 방향으로 16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지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과정이 복잡한데요. 일단 빈 그림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크기,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지의 사이즈를 받아서 X 방향, Y 방향 사이즈에다가 XP랑 YP를 더하면 새로운 크기가 되겠죠. 그 크기로 일단 하얀 그림을 만들 겁니다. 그 위에다가
얘를 복사해서 입히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늘어난 효과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해서 빈 그림을 새로운 크기의 빈 그림을 만들어서 얘를 집어넣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R new라고 새로운 그림을 만들 건데요. 이미지에 new라는 함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 넣어야 되는 것은 R 모드라는 건데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어떠한 그 그림을 구성하는 모드가 됩니다. RGB뿐만 아니라 다른 모드로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RGB를 기준으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 RGB 모드로 만들겠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넣어주면 됩니다. 크기는 우리가 기존에 R 사이즈를 R의 사이즈를 받고 거기에다가 패딩만큼 XP, YP만큼 더한 거를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X 방향은 크기가 이거에다가 X, P가 되고, Y 방향은 R 사이즈 1에다가 띄우고 쓸게요. Y, P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크기가 되는 거죠. 빈 그림의 크기. 이렇게 되면은 이 M 사이즈로 나눴을 때 0으로 나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어떤 색으로 채울 것인지. 빈 그림을 그러면 255, 255, 255 하면은 흰색으로 가득 찬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다가 R new를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하얗게 520, 520일 것 같은데 이렇게 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흰 그림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불러왔던 이 피카츄 그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것은 R new에다가 paste라는 메소드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붙여넣을 거냐? R을 붙여넣겠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붙여넣겠냐? 그러니까 왼쪽 끝을 어디로 할 거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0,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 끝에 정렬을 맞춰가지고 얘를 그림으로 집어넣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복사가 된것 같고요. 제 RU를 다시 확인해 보면 피카츄가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림의 크기는 520 곱하기 520으로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봤던 요 크기에서 요 크기로 패딩이 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RU라는 것을 굳이 계속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다가 RU를 이제 적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R도 RU로 이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R 사이즈를 해보면 이제 이 피카츄 그림이 520 곱하기 520이 돼서 20으로 나눴을 때딱 나눠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은 모자이크를 할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크롭 했던 거는 날리고요. 요 뒤에다가 이제 모자이크 한 작업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체를 한 번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한 부분만 20x20 요 0,0에서 20x20까지만 모자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개해 나가면 될것 같은데요. 우선 그러면 이제 이따가 요 포문 안에다가 그 식을 집어넣을 건데요. ij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ij를 0,0으로 가정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포문으로 0,0을 기준으로 20, 20
C, X방향으로 20, Y방향으로 20. RGB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픽셀의 개수만큼 나눠야겠죠. 픽셀의 개수는 20 곱하기 20으로 400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 이걸 다 더하기 위해서 rsum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만들고, 여기에다가 RGB 값 중에 R 값을 다 더할 겁니다. 그리고 gsum도 만들고, bsum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이20 곱하기 20 픽셀을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in range가 되고요. i부터 i가 지금 0,0이니까 i가 0이니까 i부터 i 플러스 m 사이즈까지. 그 m 사이즈가 지금 모자이크 사이즈이기 때문에 20이죠. 그래서 0부터 20까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j도 마찬가지겠죠. jj도 이거는 J가 될 거고, 이것도 J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J도 0이기 때문에 0부터 20까지 이제 탐색이 되는 거죠.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여기서는 20, 요, M 사이즈만큼 띄워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M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씩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뒤에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일단 RGB 값을 뽑아야겠죠. RGB를 R에 getPixel으로 넣습니다. 뽑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는 이 RGB 값을 뽑고 싶은 픽셀의 위치를 좌표로 넣어야겠죠. II에 JJ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린트 RGB를 해볼게요. 잘 뽑히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255, 255, 255뭐 이렇게 하다가 뭐 까만색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마 수를 세 보진 않았지만 400개 픽셀에서 RGB 값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요거를 지우고 각그 픽셀에서의 RGB 값을 뽑았으니 이것을 이제 rsum을 0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rsum에다가 gsum에다가 bsum에다가 더하면 되겠죠. rsum에다가 플러스 는 하면은 이제 rsum에다가 요걸 더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RGB의 첫 번째 성분, RGB의 0을 더하면 될 거고요. 이게 R이 될 테니까요. 그 다음에 gsum은 1, bsum은 2가 되겠죠. 복사를 해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돌고 나서 한번 볼게요. 프린트 rsum과 gsum과 bsum 보면은 엄청 큰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픽셀의 개수만큼 나눠서 평균으로 만들어준다,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average로 해볼까요? RA로 할게요. RA는 rsum에다가 이제 20의 제곱. 에 해당하는 M 사이즈의 제곱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M 사이즈의 별표 두개 하면은 거듭 제곱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거 다 똑같이 해서 GB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시 프린트 RA, GA, BA를 하면 131. 얼마 얼마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수로 만들어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오류가 발생할 텐데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라운드를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반올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걸어주고 마지막에 얘도 라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131, 131, 131. 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Pixel로 RGB 값을 다 더하고 평균을 만들었는데 이제 putPixel로 요 RGB 값을 다시 집어넣어 줄 차례입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요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아래다가 putPixel 픽셀을 하는데 위치와 그 뒤에 어떤 RGB 값으로 집어넣을 것인지를 적어야겠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RAGABA를 하면 됩니다. 코드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RGB 이게 계속 중복되는 똑같은 개념인데 중복되는 코드가 있어서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네. 아무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보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잘 들어간 게 확인이 되네요. 자,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회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요한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부분에 이제 전개를 해보면 이 그림이 모자이크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의 모든 픽셀을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까 점을 찍었었는데 20픽셀마다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두 번째 포인트는 아마 여기서는 Y 방향이 안에 있기 때문에 Y 방향으로 먼저 갈 겁니다. 이 포인트로 가서 여기를 모자이크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IJ를 우리가 00으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나머지 부분을 들고 와서 요거랑 바꿔치기 하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그20포인트마다 검은 점을 찍는 거기 때문에 얘를 빼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정렬이 흐트러졌는데 요거만큼 긁어서 얘는 제 위치에 갔죠. 제 위치에 없는 애들을 다 잡아서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지금 4중 포문이 됐네요. 그래서 X, Y, X, Y 방향으로 이렇게 4중 포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딱히 바꿔야 되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다행히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고,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이제 넣었으니까. 그러면 요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렇게 형체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20픽셀로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는 것 같고요. 그나마 10으로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요거를 얘랑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미지를 처음부터 다시 불러와서 이거는 이미지가 크기가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M 사이즈 모자이크 크기를 1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크기를 바꾸는 과정입니다. 실행을 하고 해보면 R 사이즈가 520, 51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픽셀을 돌아다니면서 모자이크를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실행하면 오류 없이 실행이 됐고요. 자, 어떤 식으로 모자이크가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좀 다르게 형체가 좀더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아까처럼 r save 그리고 d 드라이브의 템프에 피카 모자이크 모자라고 할게요. png라고 해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파일이 생겼고요. 그림판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모자이크가 되게 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진행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시간에 만든 이 코드들과 이 이미지를 통해서 도트 이미지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